알겠습니다. 확률이 15. 안 했네요. 뭐야? 어. 네, 11호 말하겠으니 시험 예정이라고 했는데, 11호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 어떡하지? 11호 공부했나요? 11호를 한 역사가 없는데. 쪽지 확인 안 합니까? 어? 어? 한별아, 어? 뭐가 딱딱딱딱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 않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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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그럼 시작합시다. 나쁜 식습관이 책 대목이었죠? 모르겠습니까? Bad eating habits. Bad eating habits. 뭐예요? Bad eating habits. Bad eating habits. Okay, bad 뭐예요? Bad. Bad 뜻이 뭐예요? Eating habits. 이리게 뜻은 먹기 먹는 거, 이리게 뜻은 먹다, 뭐뭐 하다, 하다시에다가 ing 붙이면요, 뭐뭐 하는 것이 됩니다. 먹는 습관, 헤비색 습관. S가 붙었으니까 뭐뭐 드리겠죠. 네, 내가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네가 공부해온 걸 확인하는 거라고. So. 네. 너 스테이크 좋아하니?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그래, 나는 스테이크 좋아해. Yes. I am이야, I do야. 안 들려, 뭐라고? Yes, I am steak. Yeah, yes, I do야. Yes, I do죠. Do you like? 라고 물었다. Do you like steak? Yes, I do. Do는 yes, I like steak. 대신 왔고요. Like의 뜻은? 좋아하다. Do의 뜻은? 하다. 그래서 like, do 둘 다 무슨 시야? 하다 시라서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 Yes, I like steak. 이 do는 like steak 대신 왔어요. 야, 난 steak 좋아해. I like. 뭐? Yes, I do. I like steak. 뭐라고요? Yes, I do. I like steak. Yes, I do. I like steak. Hey, 이 앞에서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영어로.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Yes, I do. I like steak. 하는 거죠. Yes, I do. I like steak. Hey, 너 생선 좋아하니?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It's so so. It's so so. It's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이츠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몰라요? It is 해주린 말이죠.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지금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It's so so 하고 있죠.
그럼 is 뭐 대신만 써요? 피쉬 대신하죠? 피쉬 is so so 여기죠. so so의 뜻은 뭐예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도?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Do you like fish? 하면서 너 생선 좋아하냐? 그랬더니 It's so so It은 그러니까 fish 대신 왔어 Fish is so so 생선은 그저 그래 나는 연어는 좋아하지만 다른 생선은 안 좋아해 I don't like salmon But I don't like fish 헤이 hey, 얘는 어쩌지? 어더피쉬였죠. 어더피쉬.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문장 전체.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이 부분 다시 뭐라고? I don't like other fish.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Do you like vegetables?' 너 채소 좋아하니? 아니, 난 안 좋아해. 나는 당근, 양파, 버섯 안 좋아해. No. 뭐? 아이 한별아 폰으로 게임은 잘 하면서 왜 복습은 안 해? 어? 응? 시간이 없어? 여기서 하고 갈래? 숙제? 네, 숙제 수업하고 나서, 수업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숙제하고 그 다음에 검문하고 갈래요? 그럼 뭐? 쪽지 왔는 거 몰랐어? 어? 그 알림 안 떠요? 응? 떴어요? 쪽지 확인하고 숙제 확인하고 하세요. 너 아이 여기서 뭐라고 물었어? 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Do you like vegetables? 라고 물었죠 이렇게. 그랬더니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채소의 종류인 당근, 양파, 버섯 이런 거 안 좋아한대. 뭐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너 no, I don't. No, I don't. 아니, 나는 좋아하지 않아.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don't like vegetables. No, I don't like. No, I don't. 그 다음에 난 안 좋아해. I don't like 뭐? Carrots, onions,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아, 예, 제가 지금 근무 중인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 9시 넘어야 지금 계속 연달아 제가 수업 있는데, 그냥,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No, I don't. Do you like vegetables?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fruit? Okay, 그래서 한별아, 공부 좀 해오면 한별이가 지금 4학년이잖아요. 한별이는 한별이 한견에 맞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배우면 빨리빨리 익히는 것도 알고, 글씨도 잘 쓰고, 단어도 쓰기 연습 좀 하면 잘 하는 거 아는데, 응? 여기서 쓸 수도 어떻게, 내가 이거 얼굴을 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선생님 쪽지도 숙제 보내니까 그거 제발 좀 해. 그랬으니까 스피드 퀴즈까지 쳐야 돼. 그리고 스피드 퀴즈 치려면 암기랑 니콜라스 필수로 하고 나서 매칭이랑 스피드 퀴즈 해야 됩니다. 쪽지 꼭 확인하고 네. 해주세요. 선생님이 무릎 꿇고 빌게요.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하다가 마무리 하시고요.